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월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. 수능을 넉 달 앞둔 고3 학생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. 방역당국은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한 고3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해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. 첫 소식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있습니다. 백신을 맞으러 온 고3 학생들입니다.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접종 대상자가 10대 청소년인 만큼 앞서 본인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. 부작용에 대한 긴장보다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. 맞기 전에는 솔직히 좀 걱정도 되고 부작용 때문에 그랬는데 맞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되고 수능 그래도 수능 시험 치기 전에 같이 친구들이랑 맞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달 말까지 약 2주간 고3 학생과 교직원 3만 8천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. 수능과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취한 조치입니다. 아프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인다고 생각해서 불안하지 않고 잘 시험 잘 보고 좋은 성과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하지만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학교 현장에서도 거셉니다. 최근 일주일간 부산의 유초중고 학생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사하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만 고3 학생 1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같은 반 8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누가 어떻게 접촉이 되고 그런 걸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식당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교생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기존의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동래구의 어학원과 부산시립예술단에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집단 감염 및 N차 전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편 부산도 주야간 구분 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다음 달 1일까지 제한됩니다.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.